안녕하세요, 물벼룩 시장입니다. 오랜만에 알풀의 새끼를 좀 받았어요. 네, 그냥 어항에 내버려뒀더니 거의 생존율이 진짜 낮아요. 거의 거의 한 마리 정도 생존하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내버려두면. 그래서 따로 이런 리빙박스를 구해가지고 임신한 아이를 낳았고, 여기 붕어말이랑 밥을 좀 줬는데, 이런 장고벌레도 놔두고, 뭐, 파리나방 벌레도 놔두고 했는데, 먹는 애들도 있고, 아닌 애들도 있고. 네, 지금, 둔지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, 이제 새끼를 낳아가지고, 새끼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이 아이들은 얼마 전에 낳은 알프, 아니, 내슈아, 오, 먹으면 안 되는데. 내슈아 새끼들이랑 일단 같이 키우려고요. 혹시 먹을까 싶어서, 우리 자기 새끼 먹을까 싶어서, 여기 이렇게 물벼룩들을 넣어놨습니다. 일단 물벼룩들은, 그럴 것 같지 않은데, 혹시 막 태어난 아이, 이 새끼들이 배고플까봐 또 넣어놓고, 그리고, 얘를 낳을 때는 그 식욕이 없긴 한데, 이제 다 낳으면 얘도 식욕이 돌아오니까, 그때 일단 물벼룩으로 허기를 채우라고 넣어놨습니다. 아직 낳는 중 같아요. 배가 아직 날씬하진 않아요. 네. 얘랑 거의 비슷하게 배가 불렀던 애가 있었는데, 그 아이는 너무 빨리 나가지고 거의 두 마리 정도 새끼를 건졌어요, 어항 속에서.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.